뭐 할 얘기가 많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주제는 국민은 국가 체제를 선택하죠. 제가 오늘 저 행진을 저쪽에 하다가 우리 광화문에 위대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위인들을 두 분을 모셔놨죠. 동상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죠. 오늘 저도 오늘 역사를 보다가 세종대왕 즉위 600년이 올리더라고요. 깜짝 아까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지금 국가체제에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늘 얘기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600년 위대한 문화민족 문화국가였죠. 특정한 왕시대의 어떤 저 폐륜범들도 있었지만은 전체 600년 국가 문화는 아마 왕정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민주체제보다도 더 민주체제로 운용되어 왔거든요. 그때도 민초들이 왕 앞에 항소를 하고 상소를 하고 다 사법처리를 하고 다 그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난국이 이루어진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600년도 우리 민주체제처럼 왕정이지만은 정상적인 국가체제로 입법이든 사법이든 경제든 대통령이든 자 왕이든 국가체제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어요. 자 그런데 위대한 조선시대라고 우리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 국권을 뺏기고 일제 36년이 이어졌죠. 그때 일제 36년은 여기 경험하신 어른들도 있고 저는 그 전후 세대입니다만은 자 일제 36년 국권을 뺏기고 우리가 노예로 살아왔죠. 그 체제에서도 경제활동,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든지 사법권도 물론 그 당시에도 일제 사법권이 다 처리를 해서 사형을 하든지 어쨌든 안 죽으면서 물론 사형을 당했지만 사법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일제 36년도 우리가 국권을 박탈한 시기였지만 국가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어떤 그 시대의 숙명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에는 김일성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체제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진주하면서 스탈린의 조종을 받는 괴뢰 정권이 됐죠. 우리 요새 북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늘 북괴라 그랬죠. 왜 북괴? 북한 괴뢰라 그랬는데 괴뢰가 뭐냐? 결국은 조종을 받는 주체의식이 없는 조종을 받는 괴뢰 정권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건데 일제 36년의 모든 경제체제, 사회체제, 국가체제는 국권을 박탈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초들의 삶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돌아갔는데 그 체제하고 김일성 70년 체제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면은 어느 체제가 우위에 있습니까? 김일성 70년 체제는 경제활동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법 선택 절대 못하죠. 그 다음에 유일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체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일성 체제는 세계 전체 역사에서 3대 세습하면서 우리 아까 조선시대도 세습을 했지만은 왕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체제였는데 공산체제 하에서 김일성 70년은 인간이 아닌 전부 동물화된 사람을 동물화해서 완전히 인간이 아닌 그런 체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대한민국 민주체제 70년을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로 최빈국에서 최고로 성장, 경제도 성장했고 또 인권, 자유 모든 걸 향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북한을 칭찬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김일성을 흠모하는 그런 폐륜범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5200만 우리 국민 중에서 4500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500만이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제 주관적으로 합니다. 뭐 차이가 있든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놈들은 공산체제를 흠모하는 저세들은 선전선동 이쪽에 공산체제가 그걸 선호하게 그래서 촛불혁명을 해서 문재인이가 집권했고 그래왔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연설이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대로 저놈이 정상적인 인간도 아니고 인격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김일성이는 스탈린의 조종을 받는 괴뢰 정권인데 문재인은 김정은의 조종을 받는 괴뢰 남측 불법 정부예요. 그래서 조범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4,500만 애국 국민의 명확한 국가의식과 국가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명확한 역사의식과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역사를 주도하는 국민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갔을 때 때려잡자 김일성 그랬어요. 고호가 지금 제가 고호를 할 테니까 아까 그런 유형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힘차게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물리치자 주사파, 물리치자 주사파, 다시 세우자 대한민국, 다시 세우자 대한민국.